TV 특별한 고양이를 찾아서의 리포터 야옹이입니다. 저는 지금 호랑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. 저와는 조금 다르지만 호랑이도 우리 고양이과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? 이렇게 고양이과 가족들은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요. 모두 잘 따라오세요. 야옹! 첫 번째 주인공은 백비심입니다.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죠? 백비심은 서양고양이과라는 고양이 가족이랍니다. 어? 우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나봐요. 조용히 둘러보고 가야겠어요. 콧등에서부터 이마까지 있는 흰 줄무늬가 특이하죠? 이 무늬는 적이 나타났을 때 경고 표시로 이용한다고 해요. 잡식성인 백비심은 주로 과일을 먹지만 작은 동물이나 곤충, 새도 사냥해서 먹는답니다. 부끄러움이 많은 백비심을 만나봤습니다. 그럼 다음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? 오, 저기 나무 위에 두 번째 주인공이 보이네요.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이죠? 사파리 TV 특별한 고양이를 찾아서에서 나왔습니다. 잠깐 인터뷰를 했으면 하는데요. 네? 인터뷰요? 네, 지금 졸립긴 하지만 주니버 친구들이 찾아왔으니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빈투롱이에요. 사람들은 절 곰고양이라고도 부르죠. 곰고양이요? 그러고 보니 정말 곰을 닮은 것 같네요. 그런가요? 그렇지만 저도 엄연한 사양 고양이과의 가족이에요. 제 발톱을 잘 보세요. 날카로운 게 다른 고양이들의 발톱과 비슷하죠. 이 긴 꼬리도 좀 보세요. 살랑살랑 움직이는 게 고양이 꼬리 특징이잖아요. 우와, 꼭 나무늘보 같아요. 나무늘보처럼 저도 나무 위에서 생활해요. 잠을 잘 때도 이렇게 나무 위에서 자는 게 편해요. 사실 우리 고양이과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이면 다들 잘 시간이잖아요. 이제 저도 너무 졸려요. 아,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. 제 이름 빈투롱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, 앞으로는 모두 다 기억해줄 거예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. 친구들!